오늘도 쾌청한 하늘과 함께 일교차 큰 이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출근길은 쌀쌀한 찬바람이 옷깃을 꽁꽁 여미게 하는데요. 거창 등 일부 내륙에서는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진주도 1.6도로 아침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한낮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가 많게는 19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크게 올라서 창원 18도, 밀양 19도가 예상됩니다. 이 서부 지역도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함양 17도, 하동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 대입 수능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비 소집일은 서부 내륙에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일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우니까요. 수험생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